자, 그 다음에 광전도 셀이라고 하는 소자를 쓰는데 이건 광량 센서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는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전원을 제어할 수 있게끔 쓰는 센서인데 얘는 어디에 쓴다? 우리 그거 있죠? 오토라이트 시스템. 오토라이트 시스템. 그게 뭔데요? 라이트 켜고 끄는데 전자제어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켜고 키는 온, 끄는 오프, 중간에 오토 스위치를 놓는 거죠. 오토 스위치에 놓게 되면은 이 광량 센서를 이용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의 밝기를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밝으면은 어떻게 전원을 죽이고, 빛이 어두워지면은 라이트나 미등을 켤수 있게끔 전자제어하기 위해서 입력받는 대표적인 센서가 뭐다? 광량 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